한두 번 얘기했어, 한두 번. 보겠습니다. 보냈나요? 첫 번째 문장, A young boy was playing with a ball in the street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장은 그동안 초등학교 때 꾸준하게 끊어읽기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끊어읽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끊어읽기 어떻게 하는 건 제일 먼저 못 찾아요.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 누군가가 말이죠. 또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누가 또는 무엇이 뭐뭐 한다라는 말을 찾죠. 누가 뭐뭐 한다. 이게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예요? 오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아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몇 가지 질문? 육하원칙.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육하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여섯 가지 질문 혹시 모르면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의 종류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말은 사실 여기 포함되지만 어쨌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이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네. 이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학교로 간다. 펜이 이상해졌어. 펜이 왜 이렇게 야들야들하냐.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매일 아침에 무엇을 아침을 뭐 한다 먹는다. 먹는다 그리고 어디로 학교로 학교로 뭐 한다 간다. 간다 이렇게 자르는 게두 번째 규칙이죠. 세 번째 규칙은 뭐예요? 세 번째 규칙은 이거 찾는 거죠. 이거 이게 뭔데요? 꾸며주는 말이 우리말하고 다르게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네. 이것들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첫 문장. A young boy was playing with a ball in the street. 오케이, 누가 영보이가 뭐 한다? was playing 한다. 그렇죠. A young boy was playing.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 How가 보이죠. How. 그렇죠. 어떻게 with with a a ball. ball.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 그렇죠. Where가 보이죠. 어디에서? In In the the street. street. 그래서 누가? 어린 남자아이가 보험 안내 안 받아도 되고요. 뭐 한다? 놀고 있는 중이었었다. 남자아이가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With a ball. 공을 가지고서 어디서?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플레잉에 대한 얘기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 중인. 예, 그걸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얘를 보고 뭐다?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한대요. 예,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여서 무슨 뜻이 되었을 때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 되었을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되었을 때 어떤 시가 되었을 때 걔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곧 배우게 될 건데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윗의 뜻은 방금 살펴봤듯이 뭡니까?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죠. 공을 가지고서 뭐뭐를 가지고서 말이 뜻이죠. 뭐뭐를 사용 공을 사용해서 놀고 있는 중이었다. 공을 가지고서 놀고 있는 중이었다. 길거리에서. 다음 문장. 자, he kicked it too hard and i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fell inside.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t은 the ball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a ball이 아니고 뭐 he kicked the ball 대신 왔죠. 그는 찼습니다 이 말이죠. 무엇을. 그다음 여기에 to의 뜻은 뭡니까? 또한 역시입니까? 너무입니까? 너무. hard의 뜻은 이 다섯 가지 중에 뭡니까? 그래서 너무 세게 이 말이죠. 그는 그것을 너무 세게 쳤습니다. He kicked it too hard. And is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The ball 대신 맞죠. The ball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fell inside. And하고 fell 사이에 생겼던 말은? And하고 fell 사이에 생겼던 말은? 자, fell inside 에서 이 안에 떨어졌다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it이죠. 맞습니까? 뭐 대신 on it? the ball 대신 on it이죠. the ball fell inside. 또 끊어있게 보면 he가 kicked at 다 이 말이죠. 그가 쳤다. 무엇을? the ball을.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too hard. 너무 세게 쳤습니다. 그 남자 아이가 그것을 공을 너무 세게 쳤습니다. And 그리고 그 공이 뭐했다? broke 했다. 무엇을 broke 했답니까? The window of a house. 어? 그 집에 어떤 집에 창문을 깼죠. Okay. And 그리고 누가 뭐했다? 그 공이 떨어졌다. 어디에? inside. 집 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집 안으로 유리창을 깨면서 공, 집 안으로 들어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A lady came to the window with the ball and shouted at the young boy so he ran away. 그래서 with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하고 shouted 사이에 생겼던 말은? she. 그렇죠, she죠. She shouted at the young boy so he ran aw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끊어있기. 누가 뭐했다? A lady가 came at 이 말이죠. 어떤 여자분이 왔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the window. 깨진 창문으로 다가온 거죠. 어떤 여자분이 came, 왔습니다. 어디로 왔는데요? to the window. 그 다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with the ball. 그 공을 가지고서, 공 가지고서 창가로 왔습니다. and she shouted. 그리고 그녀가 뭐 했다? 소리치렀다. Where? 어디를 향하여? At the young boy. 남, 그 꼬맹이를 향해서 소리를 쳐주지. 야! So의 뜻은?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죠. 매우란 뜻도 있지만, so called. 이럴 땐 매우란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매우가 아니고,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소리를 막,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그래서 그는? 달려갔다. 그렇죠. 달아났다. 멀리 달아났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막 이러니까. 탕 도망갔겠죠. 자, 그 다음 still 여러가지 뜻이 있었죠. 사전 찾아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들이 있던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아직 여전히 이란 뜻이죠. 아직 여전히. 그 외에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고 아직 여전히 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전히죠. 그러나 그는 still wanted. 여전히 뭐 했다? 원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back은 뭔 뜻이에요? want a back. A를 되돌려받기. 그렇죠. A를 되돌려받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꼬맹이는 still wanted. 여전히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다? his ball back 하는 것을. 그의 공을 되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언제?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맞아. 몇 분 후에.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returned. 그는 뭐 했다? 되돌아왔고. And 하고 knocked 사이에. And he knocked. 되돌아와서 두드렸다. 이 말이죠.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returned and he knocked. 그럼 되돌아와서 두드렸습니다. Where? 어디를? On the door of the house.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그는 되돌아와서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return. return, 뭐 하다? 되돌아오다. 말도 되돌아오다. 그러면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came back이죠. very good. he came back and he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그는 returned, came back, 되돌아왔고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 when에 대한 얘기. 여기 when은 언제입니까? 누가 뭐뭐 할 때입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when 뒤에 묻는 문장이 아니죠. when 뒤에 묻는 문장이면 언제 뭐뭐 하니? 라고 묻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 뭐뭐 했다의 순서죠. 누가 뭐뭐 했다 묻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묻는 문장이 되려면 이 속에 숨어있던 answered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did. did가 숨어있어서 did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when did the lady answer it? 이라고 해야지 언제 그 여자분이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게 뭔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묻는 문장이 아니고 그때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다. 그래서 when the lady answered it,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문 두드리는 것에 대답을 했을 때 말이죠. 누구세요? 했을 때 말이죠. when the lady answered it, 문 두드리는 것에 대답했을 때 he said, 그래서 이 he는 누구 되셨어요? 더 영보이 되셔왔죠. 영보이가 말하기를 자 그래서 my father is는 나의 아빠입니까? my father is의 줄임말입니까? my father is의 줄임말이죠. 왜 그러냐면 be going to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my father is going to come. 나의 아버지께서 뭐 하실 예정이다? 오실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오실 거예요. and fix. 그리고 뭐 할 예정이다? 고칠 예정이다. 무엇을? your window를. 어떻게? very soon. 됐습니다. 매우 빨리 당신의 창문을 수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아버지께서 와서 고쳐 주실 예정이에요. your window를. 어떻게? very soon. 그러면 and하고 fix 사이에 생략된 말은? he입니까? 아, he fix 이런 게 있나요? he fix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나요? he fix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nd하고 fix 사이에 생겼던 말은 and he is going to가 생겼죠.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he is going to fix. 그래서 뭐 할 예정이고 뭐 할 예정이다 올 예정이고 fix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he is going to fix. 그러니까 이 fix에는 뭐가 안 붙어있어? s가 안 붙어있는 거죠. be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my father is going to come. 그러니까 여기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지만 he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come에도 s가 안 붙어있는 거죠.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my father is going to fix. 오실 예정이고 고치실 예정입니다. your window를 very soon 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의 의미 살펴볼까요? with의 의미는 위에 있는 쭉 의미들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let a do입니다. let a do. let it go가 뭐였어? let it go. 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이 돼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석이 돼 있죠. Let it go의 의미는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가 뭐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내 소개하기 맺더라. 그렇죠. 아 이거 펜 도저히 안 되겠다. 펜 쪽을 갈아야 됐네. Introduce 다시 쓰겠습니다. Intro introduce myself죠. introduce의 뜻이 뭡니까? 소개하다.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의 뜻은 let 내버려 두세요. 영어스럽게 해석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누구를? 나를. 뭐 하도록? 내 자신을 소개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재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A do의 뜻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냅두다 이 말입니다. let A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오케이. 추가로 그러면 pop-up quiz. the lady 안만 길어봤자 she네. 그렇죠. 그럼 이 let은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요. 됐습니까? 왜 두 번째 녀석입니까? 첫 번째면 let의 3단변 지금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let의 3단변신이 뭐라고 여러분들 익히고 있나요? let이죠. let의 3단변신은 뭐다? let이죠. 지금 부딪힐 동사라고 공부하고 계시죠? let cu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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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그리고 AAA형 동사라고 합니다.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똑같으면서 le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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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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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it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come came come go went to go 그렇죠. have had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burn burn burned burned 또는 burn burnt burnt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됐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안 해놓으면 중학교 가서 안 그래도 시험 기간에 바빠 죽겠는데 그거 외우고 앉아 있으면 다른 공부할 시간 많겠죠. 그쵸?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레슨 그래서 몇 번째 녀석이다. 얘 안만 길어봤자 뭔데? 쉰데. 여기 S를 안 붙였던 녀석이고 여기에 비동사 없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fter a few more minutes죠. 몇 분이 더 지난 후에죠. after a few more minutes. 몇 분이 더 지난 후에 누가 뭐 했냐? a man이 came 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로? to the door. 문으로 왔죠. 어떻게 왔다? with tools in his hand. 그의 손에 뭐를 가진 채로? 도구를 가진 채로 말이에요. 도구를 가지고서 뭐 이거 굳이 뭐 쓸 필요 없는데 쓸데없었어요. 뭐 손에 그러면 도구를 쥐고 있지 뭐 발에 쥐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의 손에 도구를 가지고서 도구를 가지고서 to the where 어디로 to the door로 came 했다. So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아까 그 young boy가 말한 대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오실 예정이고 고칠 예정입니다. He is going to fix your window very soon. 근데 몇 분 지난 다음에 어떤 남자가 came 왔습니다.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 So the lady가 뭐 했다? Let 했죠. 그래서 lady가 let 했다. 누구를? The boy를. The boy가 뭐 하도록? Take his ball away. 그래서 take a away 한 번 해서 take a away. A를 가지고 멀리 가버리다 이런 뜻이겠죠. 공을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뒀다. 자 그렇다면 더 이 맨을 레이디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The boy's father라고 생각했겠죠. 됐습니까? 어, 아빠가 왔구나. 도구를 가지고 왔구나. 됐습니까? 어, 아빠가 얘가 약속한 대로 얘기한 대로 아빠가 왔구나라면서. 그래서 자, 했다 네 공 가져가라라고 써. The lady let the boy take his ball away. 공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 when 뒤에 he finished는 the man finished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The man finished의 뜻이 뭐예요? 그 남자가 끝냈다죠. 그렇죠? 끝마쳤다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뜻이 뭐다? 언제입니까? 뭐뭐 할 때입니까? 뭐뭐 할 때인 거죠. when 뒤에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The man이 finished 했을 때죠. 그 다음 fixing은 고치는 중인 아니면 고치는 것이겠죠. 네. 조금 여기서 뭘까요? 고치는 것. 그렇죠. 고치는 중인을 끝낼 수는 없죠. 고치는 것이죠. 고치는 것.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다? 얘는 동명사다 라고 얘기하죠.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이름은 동명사라고 한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그래서 he said to the lady. 그 다음 he는 the young boy 대신 왔어요? the man 대신 왔어요? the man 대신 왔죠. 이번에는 그 아저씨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st는 설명했고요. cost a b 이러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ou는 누구예요? 그렇죠. the lady죠. 그렇습니까? the lady 아줌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의 뜻 when the man finished 누가 뭐 했을 때 그 남자가 끝마쳤을 때 무엇을 끝마쳤을 때 fixing the window 하는 것을 창문 고치는 것을 끝마쳤을 때 the man said to the lady 그 남자가 그 아줌마에게 말하기를 that will cost will은 미래시제죠.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말이죠. 뭐 그것은 that은 뭐 대신 왔을까?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 비용이 들 것이랍니까? 우리말로 하면
창문 고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창문 고치다. Fix the 창문 고치다. Fix the window. 내가 필요한 건 창문 고치다가 아니죠. 창문 고치는 것. Fixing the window. 그렇지. 그래서 대신 못 해지 맞다. Fixing the window. 대신 맞죠. Fixing the window will cost you exactly $10. 창문 고치는 것은 will cost you 당신에게 비용이 들 겁니다. Fixing the window will cost you exactly $10. 얼마가 될 거다? 정확하게 $10가 들 겁니다. 뭐 14,000원 정도 되겠죠.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Fixing the window will cost the lady 아줌마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10 내놓으란 얘기죠. 됐습니까? $10 주세요 라고 한 거죠. Give me $10 이 말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말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는 누가 한 말이에요? The man이 한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aby? Young boy? 오케이. 그럼 여기는 you는 누구? The man. 그렇죠. The man이죠. The man. 그리고 이 말 한 사람은 누구? Lady. The lady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 아니세요? 이런 거죠. Well,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저 어린 남자아이의 아버지 아니세요?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Aren't you the young boy's father? 맞아. Aren't you the young boy's father?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The woman asked. 이렇게 물어본 거죠. The lady가 물어본 거죠. 뭐 하면서? Looking surprised. 하면서. 자. 그러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중간에 온 거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든가요? 그렇죠. 놀라게 하다죠. 놀라다예요. 놀라게 하다예요.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죠.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하다시니까 서프라이징도 되고 3단변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징 되면 원래는 몇 가지 뜻인데 두 가지 뜻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서의 뜻만 찾아오라 했죠? 자,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니까 서프라이징은 어떤? 놀라게 하는이죠. 놀라게 하는. 물론 놀라게 하는 것 이런 뜻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서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어떤 놀라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또 하다시니까 3단변신 한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그런데 얘가 만약에 두 번째 녀석이면 과거형이겠지만 세 번째 녀석이면 입장 바뀐? 어떤지. 그래서 어떤시면 놀라게 하는 거 당했어. 그러면 뭐? 놀란. 놀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거 이제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이걸 보고 뭐와 뭐의 차이점? ing형 형용사와 그 다음에 무슨 형 형용사? ed형 형용사의 차이점이랍니다.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차이점. 자, ing형이든 ed형이든 전부 다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interest 하면 관심을 갖게 하답니다. interest.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게 해주다. 그럼 얘가 interesting 하면 어떤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interested가 되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재미있게 해주는 걸 당했어. 그러면 뭐를 느끼는? 재미있는. 그렇죠. 재미있어 하는 흥미를 느끼는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 형용사는 뭐다?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ed형 형용사는 뭐 어떤 감정을 뭐 하는? 어떤 그렇죠. 느끼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exciting game이야? excited game이야? Excited game. 그렇죠. 게임이 막 흥미를 느끼죠. 게임이 아 재밌어 막 이러고 있죠. Excited 그렇죠. game. 그렇죠. 게임이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흥미를 느낍니까? 게임이?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무슨 게임? Exciting game을 보고 I am excited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즘 뭐 손흥민이 잘 나간대죠. 그렇죠. 별 관심 없죠, 야생이. 그렇죠. 잘 나간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이 포체티노라는 감독인데 손흥민 보고 뭐라 그러냐? 손흥민 보고 손흥민 is Son is very amazing 이래요. 손 is very amazed가 아니고 Son is very amazing 이래요. Amaze 뭐 하다? 깜놀하게 하다도 깜놀하게 하다.
그럼 amazing은 한 뭐예요? amazing. 놀라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포체티노라는 감독은 I am. I am. 그렇죠. I am amazed란 말이죠. 왜 손흥민이 어떠니까 amazing 하니까 깜놀하게 만드니까 I am amazed 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ing형과 ed형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지루하게 하다. bore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boring 선생님. 그렇죠. boring 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boring 시절. 여러분들은 어때요? bored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숙제나 내고 맨날 괴롭히고. 맞습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할래요? 어머네. 여자가 물어보기를 뭐 하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듯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람을 당한 듯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람을 당한 듯 보이면서. 됐습니까? 네. Looking surprised. 깜짝 놀란 듯 보이며 물었다.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제 아빠 아니세요? 이런 거죠. 깜짝 놀란 듯 보이면서. 그랬더니 No 라고 The boy, the man. The man. The man answered. 아닌데요. No 뒤에 생략되면 No, I am not.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꼬맹이 아빠 아닌데요. Equally surprised. 뭐 하면서? 똑같이 놀라면서. 똑같이 놀라면서. 그러면 aren't you his mother? 여기 you는 누구 그러면? Lady. The lady죠. 그렇죠? 엄마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하하. 그래서 이 글이 웃긴 이유는? 내는 엄마. 레이디가 엄마인 줄 알고 레이디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한테 다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 내가 우리 엄마 집 창문을 깨갖고 그거 수리비를 내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집에서 놀다가 창문을 깼는데요. 또 창문 좀 수리해 주시면 엄마가 돈 주실 거예요. 이랬겠죠. 네. 맞습니까? 네. 헤이, 사기 치려면 이렇게 쳐야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문제. 그래서 이 글에 나온 소년의 행동을 가장 잘 묘사한 건 honest but foolish, smart and kind, clever but dishonest, poor and lazy, shy and scared 중에 뭐겠어요? clever but dishonest. 됐습니까? 똑똑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y는 뭐였더라? shy.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이거. 그 다음에 scared는 겁내하는. 그렇죠. 겁먹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poor 불쌍한 가난한 뭐라는 뜻이죠. 불쌍한 가난한 lazy 게으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남자아이가 원한 것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부모님의 벌을 회피하는 것, 창문 수리하는 것, 공을 되찾는 것, 창문 수리비 받는 것 중에 뭐겠어요? 공을 되찾는 것. 그렇죠. 지 목적은 이거죠. 그러니까 창문 수리하는 거 이딴 거는 원한 거 아닙니다. 창문 수리하는 건 누가 원했죠? 그렇죠. The lady가 창문 수리비 받는 건 The man. 그래서 The man이 아줌마한테 That will That will you will 뒤에는 하다 씨가 와야 될 것 같은데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는 공을 되찾고 싶어서 but he still wanted the ball back, his ball back 이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빈칸은 무슨 시 자리예요? 빈칸은 하다 시 자리죠. The boy가 뭐 했다 이 말이죠. 뭐 했다 누구에게? To the lady and the man. 그렇죠. 레이디와 맨에게 뭐 했어요? The boy. 그렇죠. 그러면 답은 The boy told the lie. 그렇습니까? 오케이. Paid money 뭐 했다? 돈을 냈다. 그렇죠. paid 보이죠? pay paid paid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pay paid paid. 그 다음에 get 같은 뭐 처음 들어봅니까? get 같은
뭐 처음 들어봐요?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드릴까요? Get 같은 거. 그 다음에 give. Give, gave, given. 그 다음에 tell. Tell, told, told. 맞습니다. Paid. Tell, told. Give, given. Build. Build. Come, came. Understand, stood. Strike. Grow. Grow. 자꾸 듣고 따라 하세요. 듣고 따라 하는 게 최고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활로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네요. A가 뭐라 그래요? Your jacket looks great. 그런 다음에 뭐래요? Is it expensive? 오케이, look 뒤에 자 great 뜻이 뭐예요? Great 좋은, 멋진, 훌륭한 이 말이죠. 훌륭한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래서 무슨 동사 뒤에 무슨 시,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얘 대신 뭘 써도 되기 때문에 Your jacket 안만 길어봤자 It is great. 하고 뜻이 얼만큼 차이 난다고? 요만큼 차이 난다고. 그렇습니까? 네 자켓 훌륭하다. 난 네 자켓 훌륭해 보인다. 나 똑같은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찌 씨가 오면 안 된다고요.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고요. You look happy라고. 그렇습니까? Okay. Your jacket is great. Looks great. Is it expensive? 비싸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yes, it is. 그렇죠. Yes, it does가 아니죠. 그래서 yes, it is expensive. 그래 비싸?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 비싸. 오케이. 아유, about을 했었어야 됐는데. 자, about은 얘는 수업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about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 뭐뭐에 대하여.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에게? 대략, 약. 먹는 약 말고요. 아플 때 먹는 거 말고 약 10km 거리입니다. 먹는 거 맞습니까? 그 정도 모를까 봐 먹는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약 대략을 앞에 적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대략 약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쭈물쭈물딱 쭈물딱 뭐 코스트 보이고 it 보이고 $100 보이고 me 보이면 그것은 뭐 하나? 그것은 뭐 한다? 비용이 든다 이 말. 누가 뭐 한다? 비용이 든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무엇을? 대략 $100. 그렇죠? 코스트의 3단 매신. 코스트. 그렇죠. 코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듭니다. It costs whom? Me. What? About $100. 맞습니까? It cost me about $100. 방금 썼는 이 문장의 시제는? 그렇죠. 과거 시제. 뭘 보고 합니까? It cost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안 붙어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cost의 3단 면식을 미리 물어본 거는 It cost me. 비용이 들었었다. 나에게 대략 $100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유, 5분 남았는데 뭐랄까? 예? 뭐래? 갑분팝이야, 갑분팝. 아, 재미없어. 친구 때리지 마시고요. 저 새로 다시 해서 좀 더 올랐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선생님이 그전 거하고 다음 거하고 항상 같이 낚이고. 네. 재미있는 불규칙 동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되게 재밌겠죠? 별표도 써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밌다. 그쵸, 재밌어. 사연한테 재밌어요? 예? 갑자기 훅 들어오네.
네, 달려봅시다. 예. 시작. Stay, stayed. 오케이, 다음에. Smell, smelt. 네, 그럼 얘는. Hold, held. 오케이, 공부할 때는 빠르게 붙여서 읽으세요. Hold, held. Hit. Put. Grow, grown. Hold, held. Oh, how? 그다음에 이건 뭐죠? Set. 이건 Bear born. 오케이. 선생님, bear 곰 아닙니까? 예, 곰이란 뜻도 있고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습니다. Bear born. Bore 뭐하다란 뜻도 있죠? 아까 했는데. 지루하게 하다 되죠. 얘가 원형으로 쓰이면 지루하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새끼를 낳았다라는 뜻도 있다 이겁니다. Bear born. 그 다음에 Break, broken. 그 다음에 Mean, meant. Mean, meant. 그다음에 become, became. 이걸 보고 A B A 형이랍니다. 이걸 보고. 그다음에 방금 맞네요. Pay. 그럼 돈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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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했잖아요. Cost. 그다음에 understand, understood. 그다음 dream, dreamed. 규칙 변환을 하고 dream to. 그대로 smell하고 비슷하죠. Dream, dreamed. 네, dream. 그럼 dream to dreamed. dreamed를 안 써놨네. 뭐 dreamed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run, ran, run. 넌? Blow, blue, blown. 넌? Feed, fed. 넌? Drive, drove, driven. Give, gave, given. Drive, drove, driven. Choose, chose, choice. Choice는 명사입니다. 명사. Choose, chosen. Choose, chosen. 그다음에 Put. 넘. Come, came. 넘. Draw, drew, drawn. 넘. Drink, drank, drunk.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많습니다. Sing, sang, song. 이런 애도 있죠. Sing, sang, song. Drink, drank, drunk. 이거 IAU 형이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방학들 잘 보내고 1월 3일 날은 그대로 오는 거야. 알았지?
공이야 공부하고 엄마는 가셨거든. 1월 3일 날 그때. 끝나기 전에 전화하면 찾아오실 거야. 놀이보실 수업 있다며. 무슨 수업이야? 어떡하지? 뭐 해야 돼? 너도 역사 수업을 한번 빨리 해라. 이걸 줘야 될 거. 어? 따돌아. 따돌아. 예? 너 바로 집에 가나? 예. 엄마 지금 뛰어가야 돼 집에. 왜? 그 일이 있어. 예. 너 천천히 뒤에 와. 뭐지? 내 친구 별명이 디티몬이다? 왜? 디티몬처럼 생겼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디스를 게 너무 잘해. 어. 그래가지고 막 디스 지원이만 보다가 디지원 보다가 디지원이 바뀌었어. 와 초딩 같다. 초딩이잖아. 아 나름 초딩. 걔 친구는 언제 줘? 2월 11일 월요일. 진짜? 어떻게 알았어 너희? 나 이거 나왔어. 나 이거 나왔어. 왜? 첫째를 보고 막 아, 아니 첫째전부터 짜리 나왔어. 아 개무겁네. 2월 7월 2월이야? 걔야 2월 10일이라고? 우리 40일 동안에 방학. 아 걔야 우리 너희 방학 아니 7일이네 아니 3월 1일 아니야? 어? 나는 공부했는데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